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 10월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연중 제 29주간 토요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주례 사제를 맞이하며 입당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10월 월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KCB 방송국 위에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 가족분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 수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대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재배인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얼마 전에 성지순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성지 순례였고 제가 지도를 맡은 이후에는 첫 번째 성지 순례였어요.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순례를 다녔습니다. 제그 신부 인생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솔해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인솔한 처음 순례였어요. 제가 전 본당 했을 때는 어 뭐좀 여의치가 안았고 중간에 팬데믹이고 이래가지고 뭐 갈염들을 전혀 못내다가 또 가톨릭 봉상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인수할수 있게 돼서 첫 경험이었고 굉장히 기뻤고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터키 하면 또그 예전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봤을 때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 중동 지역의 그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도들이 말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던그 루트가 어쨌든 이쪽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그 위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런 전도 여행을 또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복음 선포 활동들 또 엿보고 또 그리고 묵시료에서 언급하는 그 일곱 교회들. 도그다 가보면서 어떤 어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 또 묵상도 해보는 또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에페소서이죠 아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인데 그 에페소도 우리가 또 들렸었어요. 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그 예전에 그그 초기 교회 당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의리어리한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민인들의 그 공동체. 당시는 그 박해가 심했던 시절이라서 교회 건물을 또 당당하게 짓고서는 미사드리고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묵시록에서 언급하는 그 일곱 교회도 그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에페소에도 우리가 들렀는데. 어, 다른 어, 대부분 다른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존재했던 곳을 가 보니까 아주 으리으리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항구 뭐 도시이고 상업적으로 또 어, 교육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곳에 어, 신전도 있고 어, 그런 이교도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곳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에페소도 그런 곳들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유적지를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어, 비교적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직 발굴 중에 있는 어, 그런 곳들도 되게 많은데, 에페소는 뭐 그곳에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신전에 그런 어, 터, 뭐 화장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 막 크루즈가 또 그때 우리가 갔던 날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관광객들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같이 그런 순례자들이 조금 좀 시간을 갖고 돌아보는데 조금 약간 방해가 됐던 그런 또 추억도 있습니다. 우리 KCB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기획했던 순례는 다른 본당에서 가는 그런 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본당에서 가는 그들례 여러분들 본당에서 많이 이렇게기이이될 어, 텐데 뭐 대부분 또이는분들이잖아요 서로 서로 이는사이에서이렇게 가는 많우가많지만 우리 방송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뭐 뉴욕, 뉴저지 여러 본당에서 어, 여러이들이 오시고 또 다른 주에서도 오시고 심지이는이번에 한국에서도 두가정이또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편교회의 이이이 그 많이 팀에 어, 있는 것이죠 다 다른 배경에 또 시차도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서로 처음에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요. 저도 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2주2주가 가까운 시간을 지내면서 또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서로 서로의 그런 사연도 듣고 나눔도 하게 되면서 그게 점점 이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의 성지순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어, 또이 일정 자체가 쉽지 않아요. 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걸 들어야만 했고, 또 많은 곳들을 들러봐야 되니까 이동 시간도 많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따라가기 그런 어, 어려운, 어려운 일정인데,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또 씩씩하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순례길, 술래길. 순례길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휴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례는 반드시 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정 자체도. 또 이렇게 어려웠는데, 또 그런 어려운 이 순례길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자체가 순례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 교회로서 순례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성장하고, 서로서로가 이렇게 위해 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이 순례를 일정을 하면서 또 깨닫게 됐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독서 에페소서 말씀 보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 이르어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각각의 관절로 온 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바로 교회이죠.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라는 교회라는 한 몸이고 우리 지체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머리로서 우리 우리 교회는 이 각각의 그 관절로 온 몸이 결합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라는 교회라는 거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이끄는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이 성체성사,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일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여야만 이 미사도 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순례길도 계속 충실하게 거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면 전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레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남아 봉사하기 아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레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급해 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도에도 오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도 도움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모든 이와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과 426번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입니다. 주님